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되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많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기독교 역사 전체를 돌아보면 로마 캐톨릭 교회도 사람의 변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사막에 들어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각종 수행을 하기도 했지만 역시 인간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회가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모이는 초대형 집회를 했지만 기독교의 개신교의 위용을 자랑했지만 과연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됐느냐? 그런 질문에 변화됐어요! 이렇게 말할 여지가 이제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변화되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아담과 하와께서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이렇게 임시방편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신 인간의 변화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신 다음에 더 내려가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와 직분을 받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기도 하고 사도, 선지자, 가르치는 사람, 목사와 교사, 성가대원, 리더 여러 가지 직분을 받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우리의 문제로 우리가 흔들립니다. 변화되기는커녕 어느 순간에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사고로 눈을 한쪽을 잃고 손발을 잃었죠. 정부에서 600만 불을 들여서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줬다는 내용인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옛사람에 머물지 마시고 새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면서 받으신 은사와 탤런트로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이 좀더 온전해지고 다른 사람이 온전히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지체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를 사용하면 그것을 통하여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변화되고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 옛사람에 매이지 마시고 받으신 은사로 받으신 직분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며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때 우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며 우리 스스로 변화해서 오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이 이 새소망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무화과 입으로 임시 방편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동물의 가족을 입혀주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변화, 인간 문제의 해결을 차지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